빈출 지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5페이지 2번, 1번, 3번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2번, 상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했는데, 이 존속기간, 종전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입니다. 상가를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다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했다면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 계약했다면 4년, 4년, 8년밖에 안 되는 거죠. 3년 계약했다면 3년, 3년, 9년만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뭐 카페베네나 이런 거는 보통 6년, 7년 임대차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그럼 끝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6년이 더 낫겠죠? 5년 계약하면 또 한 번 더 연장해 줘야 되잖아요. 아마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6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6년짜리가 다시 갱신되면 6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1년 연장된다고, 1년.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되면 2년 연장되는 거죠? 상가는 1년입니다. 자, 그래서 105페이지 2번 X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5번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대항력은 존속되는 게 아니라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게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폐업했다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지금 중개업은 폐업했는데 아직도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업종, 종별, 업태,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종, 업태만 바꿨어요. 지금 뭐 하냐고 했냐면 뭘 어떻게 바꿨냐면 학원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강사,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돼 있어요. 제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옛날 중개업할 때 똑같은 거예요. 업종, 업태만 바꿨다고요. 그랬다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또 업종, 업태만 바꿔야지 내나 그 등록번호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러면 대항력은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겠죠? 중개업은 폐업해도 사업자 등록은 폐업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 등록은 등록 관청이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잖아요.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명은 가능해요. 성명. 인적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요청 못하고요. 성명하고 법인 대표자 명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있어요. 단 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라면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1번에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합니다.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냥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 경우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가 2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112페이지 8번 보니까 매수 신청에는 매각 대금을 다낸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8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번. 아까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있는 것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수 있어요.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안 되고요.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소송 절차니까 항고, 항소,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걸 고등법원에 항소한다고요.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고등법원에 항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항고하는데 항고는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만 할수 있다고요. 대우공개사는 이런 거안 되고 뭐 가능하다고 해서 7가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것, 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할수 있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 1번 X.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9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저울 있는 거 있잖아요. 법원 마크 그런 거 표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매수 신청 대리인 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했는데 7일이 아니고 이건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중개사무소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강의 안한 거예요. 똑같은 거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중개사무소는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은 이전 후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자,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빈줄 지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요약집 서브노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